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있는 한인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수배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는데 카드당 2명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버스는 한국이랑 너무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버스 요금은 지하철보다 좀 더 싼데 43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161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 엄청 또 저렴합니다. 아르헨티나 교통시설도 생각보다 되게 안전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여행 온 지 20일 정도 되죠? 이제 사는 친구가 한국 음식이 좀 먹고 싶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파송송이라는 가게인데 보세요, 정말 되게 많아요. 직원은 다 에어컨 쓰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귀엽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밑반찬이는 간만에 먹어보는 김치를 먹겠다. 야, 정말 오랜만에 먹는 한식입니다. 때깔 좀 보세요. 정말 탐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쁘게 꾸며서 나왔네요. 또 한국이 빠져 나옵니다. 야, 음식이 나오니까 진짜 기분이 업됐습니다. 한국에서 아, 여기가 좀 현지 맛있는가 보네. 식당에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지. 라면까지 넣어서 아이스가 나왔네. 아, 이것도 맛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물이 맛있죠? 국물이 좀 마일드하긴 한데 치즈를 넣으면 맛이 좀 부드럽네요. 여기 맛이 좋습니다. 햄도 한국에서 먹는 그런 햄. 맛 좋네요. 많이 힘들어 되는데 그래도 한국 맛이 잘 어울립니다. 그 소주는 한국에서 먹는 소주가 맛있는데 평소에는 밥 한 공기 먹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시계도 바꿔 먹었습니다. 간만에 맛있게 먹은 한 끼였는데, 아, 여기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 여기 한국 식당으로 자리 좀 더 많이 잡고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2인분이면 제육볶음을 시켰더니 끌릴 사람은 12,350 정도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야, 주인분이 한국분이셨네. 아, 맛있게 먹고 갑니다. 파순성. 밥을 먹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강아지 애기샵이 있네요. 강아지 이용을 하고 있네요. 통통한 강아지. 스마일. 한국인의 솔푸드, 제육덮밥과 부대찌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먹으니까 맛이 더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